한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암입니다. 많은 치료법이 등장했지만 오히려 악화되거나 재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생활 습관을 바꿔 자가 치유 능력을 키우는 자연치료요법이 새로운 암치료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끌벅적, 웃음과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의원. 얼굴 가득 활짝 웃음꽃을 피운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암 환자들입니다. 최대한 많이 소리내어 웃기는 이 한의원의 정식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 따라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웃음의 중요성이나 웃음이 나에게 주는 효과를 이제 알고 난 뒤에는 일반인보다 더 열심히 잘 따라하는 게 환자들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렸던 환자들은 긍정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난 뒤 뚜렷한 차도를 보였다고 말합니다. 안 웃고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웃음으로써 모든 걸 그냥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좋고.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가운데 항상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암 치료법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도 좀처럼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암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과 항암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몸에 좋지 않은 식단을 고집한다면 암 치료를 받아도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항상 웃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 습관을 바꿔 인체의 자가치유 능력을 키우자는 것이 바로 자연치료 요법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든지 이럴 때는 아주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이것들이 우리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바른 먹거리를 먹는 것은 실은 암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가장 좋은 치유법. 결국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